10월의 밴쿠버는 레인쿠버래요. 이렇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져가. 우산을 썼더니 손이 없어서 그냥 삼각대는 집어 넣었어요. 아, 그나저나 너무 예쁘고 좋은데 오늘 신발을 잘못 신었어. 이거 젖어서 지금 발가락이 시려요. 큰일 났네. 저게 제가 탈 캐나다 라인입니다. 어덜트 3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데이 패스. 이거 혹시 되나 한번 볼까요? 왜냐면, 오씨! 된다! 트래블로그. 짱이다. 흐추. 마침 지하철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있어서 잠깐 말려봅니다. 아니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나? 이거 라운드 트립이었네요? 이거 빨리 내려야겠다. 천만 다행으로 그냥 한층 올라왔더니 갈아탈 수 있네요. 휴! 열차도 바로 온다. 워터프론트입니다. 근데 이게 결제가... 여기 예뻐요. 워터프론트 여기고요. 제 첫 번째 목표는 가스스테이션 그 증기 시계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한국인이 하는 가게인가? 요 근처에 차이나타운이랑 재팬타운 있는 걸 보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가게들도 좀 느낌이... 여길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15분에 한 번씩 뭐 쇼를 한다는데 어? 하고 있나? 지금 30분 정각이거든요. 끝? 끝이야? 이게 끝인가 봐요. 아무튼 이렇게 증기시계를 보고 지나갑니다. 밥 먹으러 가야겠다. 뭐 먹지? 이쪽이 게스톤 식당 거리인가 봐요. 불 켜지면 진짜 예쁠 것 같긴 해요. 또 레인쿠버뿐 아니라 메이플로드라고도 한대요. 단풍이 잔뜩 떨어져서. 캐나다가 단풍국이잖아요. 이런 것도 홀린 듯이 들어가게 된다. 아까 올여름에 레인부츠도 못 샀고 요즘은 워커가 사고 싶은데 요즘 귀엽지 않아요? 길거리에서 들어온 건데 $90밖에 안 해. 좀 괜찮은데? 둘러봐야겠어요. 뭔가 이렇게 신기한 것도 있고 여기 헌터도 있는 거 보니까 편집샵인가 봐. 신발이 젖어서 자꾸 이게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나 지금 딱 마음에 드는데? 내 거 같은데? 양말은 길거리에서 사야지. 17달러는 좀 비싸. 저 이제 발도 축축하지 않고 지금 기분이 완전 좋아졌어요. 바로 옆 가게인데 여기 들어가서 양말 구경을 해야겠어요. 아이 밥 먹으러 가는 길이 뭐네. 뭔가 이 단풍 모양과 이 빨간 느낌 그리고 물속. 안녕? 여기 스벤이 가득하다고요. So cute. 그리고 제가 찾던 양말이 여기 있는데 뭘로 살까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포동포동이요. 따뜻할 것 같다. 이걸로 사야겠다. 귀여워. 이런 거 약간 슬리퍼 대신 집에서 신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후디. 그리고 순제 연어를 기념품으로 파는 제가 또 아! 이 메이플 시럽 캔디가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 좀 사야겠는데
역시 먹거리가 기념품의 꽃이죠. 아, 옛날에 이런 메이플 시럽 잔뜩 사갔는데 안 먹었다 기우. 딱 이거다. 옛날에 이런 걸로 사갔었는데. 귀엽긴 하다 롤리팝. 롤리팝 먹기 힘들잖아. 메이플 커피. 이건 뭐지? 메이플 슈가래요. 어머 귀엽다. 각설탕인 거 아니야? 메이플 슈가 괜찮다. 메이플 슈가를 눈여겨보고 지나갑니다. 이거 누가 봐도 관광객인데요? 디 올드 스파게티 팩토리. 여기 내부가 굉장히 오래된 이탈리안 장식품들로 꾸며져 있대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내부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무슨 오래된 기차 같은 게 떡하니 안에 있고 여기서 먹을 수 있네. 뭘 먹어볼까요? Thank you so much. 시작부터 빵과 버터를 가져다 주셨고요. 아니 이게 올 인클루디드가 뭔가 했더니 여기 파스타나 이런 올 인클루드 메뉴를 시키면 샐러드랑 이런 걸 같이 주나 봐요. 좋은데? Can you recommend? With the cheese? Yeah, sure. The cheese. Yeah, because this one is a special cheese you can only have at the spaghetti factory. Yeah. Okay. And you can either choose marinara or the meat sauce. Maybe marinara. Thank you so much. 따뜻하고 묽은 토마토 스프 느낌이에요. 아직 식사가 나오기 전이니까 조금만 찍어볼까요? 신기해. 이게 식당 안에 있어요. 안쪽으로도 되게 많아요. 자리가 유서 깊은 가게라는데 쏘잉 개장했을 때부터 장사 잘 됐대요. 파마산 치즈 추가할 거냐고 물었는데 충분해 보여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반반 파스타는 처음 보기도 하는데 마리나라 소스는 그냥 제 막입에는 굉장히 맛있는 토마토 소스로 느껴지고요. 이 치즈 파스타는 약간 치즈 아래 오일로 소스를 해놓은 고소한 치즈 맛이 나고 치즈는 향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서 맛있긴 한데 지금 아래쪽이 좀 더 오일하고 짭조름해서 맛있었는데 큰일 났네. 아무튼 여러분 아주 맛있습니다. May I have ice cream? Yeah, we have two flavors. We have a vanilla or spumoni. Spumoni is vanilla, chocolate, and pistachio mixed together. Oh, the vanilla? Spumoni? Spumoni. Yeah, thank you. Do you want coffee or tea as well? Maybe green tea? Thank you. 빵 배부르게 잘 먹고 걸어온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면 좋은 냄새. 요 끝머리에 또 관광 명소가 있어요. 좀 보이시죠? 저기에요. 요 글씨가 써져 있는 Love and Peace 뒤쪽으로 요거 Time is precious. 뭔가 힙스러운 가게들이 계속 보여요. 되게 그냥 사람 사는 곳 같은데 되게 멋있지 않아요, 건물이? 멋있어. 주변에 이렇게 조명 켜두는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길 걷다 보면 이건 또 뭐 하는 곳인데? 조그만 갤러리들 옆에 커피 가게가 있어요. 리볼버. 여기 또 커피가 맛있다는데 아시 역근처로 왔는데요. 아까 몰랐는데 저게 엔젤 오브 빅토리 이름이 있는 애였어요. 핑크벽을 보러 왔는데 아 이게 비가 와서 그런가 되게 칙칙한데요? 핑크벽을 지나면 이제 약간 쇼핑 스트리트가 나오는데요. 갔더니 백화점이어가지고 명품 구경 실컷 하고 왔습니다.
밥을 먹으러 갈까 해요. 분위기가 굉장히 우아하네요. 경찰이 없애밖에 못 알아봤어. 뭐 어디는 빠래. 스테이크 괜찮아요. 좀 높지. 근데 약간 배석 있네. 아 높. 이쪽이 조금 더 차분한 레스토랑 느낌입니다. With mushrooms on the side. It's just like a town itself. It's like more like. You're very welcome. And this is for yourself. Beautiful. How are the wines tasting? And the beer's good? It's good. Is it? Okay, great. 진짜 훌륭하다. 제 전망대인데 언젠간 한번 가봐야죠. 다음 기회에. 그래서 바로 수건 깔고 거기서 마트에서 중국 냄새가 나요. 중국 마트여가지고. 근데 되게 크고 볼 것도 한국 것도 많이 있네. 아이스 와인을 사볼까 하고 리커샵에 왔어요. 헤라. 제가 베일리스 그 스트로베리 앤크림 샀다가 다 버렸거든요. 맛있으려나? 나 왜 이런 것만 보면 이렇게 눈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스 와인은 숨겨놓고파네요. 건물 위쪽이 완전 단풍나무로 이렇게 해놨어. 뭐야? 너무 예뻐. 뭘까요? W는 또 돌아가요. 조명 켜신 거 너무 예쁘다. 와 진짜 예쁜데? 산 찍어볼래요? 여기 예쁘죠? 응. 좌회전이에요. 아니 이게 진짜 눈으로 보는 건 너무 예쁘다. 에스톤 거리가 아까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 친구. 자 마무리로 집에 들어가야겠어요. 너무 춥다. 이거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결국은 여기서 삽니다. 아이스 와인 티도 종류가 많네. 너무 귀엽지? 얼마게? 아, 두 뒤에 보지 뭐. 얼마게? 얼마게? 가격 게싱. 12불? 너무 썼네. 어, 괜찮네. 사자. 언니, 왜냐면은 이게 7불이야, 지금. 이거 괜찮다. 밤 증기시계도 봅니다. 바이바이 워터프론트.